안녕하세요. 메이플 라디오 메이플입니다. 제가 막 20살이 되던 해 오늘 읽어드릴 시를 선물 받았어요.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이 시가 저를 어른으로 키워줬어요. 소중한 선물을 저에게 준 언니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어요. 안녕하세요. 메이플 라디오 일일 DJ 박지연입니다. 소박한 시 선물이었는데요. 이걸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다니 오히려 제가 감동이었어요. 오늘의 시입니다. 만일 시작할게요. 만일, 루이아드 키플링. 만일 내가 모든 걸 잃었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너 자신은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,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, 만일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,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, 그러면서도 너무 선한 체 하지 않고 너무 지혜로운 말들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다면, 만일 내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, 그리고 만일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, 내가 말한 진실이 왜곡되어 바보들이 너를 욕하더라도 너 자신은 그것을 참고 들을 수 있다면, 만일 군중과 이야기하면서도 너 자신의 덕을 지킬 수 있고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상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, 적이든 친구든 너를 해치지 않게 할수 있다면, 그리고 만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간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,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.